Story do Gomes.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검민입니다. 자, 이번에도 다양한 상담 또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좀 핫한 지역, 좀 문의 많이 들어온 지역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용산입니다. 자, 용산이 상담이 상당히 다른 자치구도 있겠지만 서울도 있고 뭐 경기도권 뭐 또는 뭐 지방도 주신 분들 있는데요. 자, 용산이 좀 상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용산 좀 이슈되는 상담 하나 채택을 해가지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지역들도 제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문자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상담 또 할 때 뭔가 자기네 지역을 좀 뭔가 상담을 희망을 했는데 좀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뭐 번지 같은 경우는 좀 오픈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번지는 보내주시되 오픈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번지 인근 지역으로 설명드리니까요. 편안하게 또 상담 문의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상담입니다. 자, 청파동 2가 이제 몇 번지입니다. 청파동 2가 몇 번지 5년째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들은 이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이 저희 쪽은 그냥 매도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문의가 와가지고 이 분석 및 전망, 그 다음에 이거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갖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 상담 문자가 들어와서 이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청파동 이 2가 쪽에 지금 몇 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화면상 두루뭉실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 청파 초등학교 오른쪽에 위치한 이제 빌라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빌라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인근에 지금 뭐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죠. 조합설립 인가가 나온다. 실제 2004년도에부터 추진해가지고 드디어 결실, 어차피 대기만성형 재개발이라 봐야 되는데, 이제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아마 이게 좀 한 달, 두 달 보신 분들 아마 이미 인가가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부동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문의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 부동산에서는 여기 지금 이제 상담 주신 분한테 지금 이거 팔아라, 지금 여기 개발 구역 지금 당장 안 들어가니까 뭐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답을 먼저 드리면, 자, 부동산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있어야지 어쨌든 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주인분들한테는 좀 약간 부정적 이야기 또는 속도가 안 난다 또는 이거 좀 쉽지가 않다, 오랫동안 갖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매도를 권유하는 것 같고,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인근 지역 개발되다 보니까 또 이슈적인 부분에서 또 사도 좋다, 그렇게 해서 좀 매도하시는 분들한테 압박을 하는 요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내가 정확한 중간적인 걸 갖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도상을 한번 보면서 풀어드릴게요. 저는 청파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주택 재개발 지금 사업지로 후보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2구역 같은 경우는 선정했는데, 1구역을 저는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1구역이 개발이 되는 현황이 나타나야지 지금 갖고 계신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물건 또한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뭐 1구역, 2구역이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물건만 덩그러니 재개발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숙대 입구 오른쪽에 보면 이제 숙대에서 이제 서울 남영역으로 해서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 도로가 있죠. 큰 도로에서 이 지금 현장 이 상담 그 물건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큰 도로가 없어요. 전혀. 지도상 보다시피 길이 끊겨 있거나 매우 좁은 길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 큰 도로하고 맞물려서 개발을 해야지 도로가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로 접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었지만, 이 1구역 지금 건물 배치도도 제가 사진 갖고 왔습니다. 자, 1구역 건물 배치도를 보면요, 이 도로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지금 메인 도로가 들어오죠. 6m에서 12m로 확장이 되는 이 메인 도로가 연결되고, 남과 북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 건물 배치도를 보면요, 자, 1구역 57번 길입니다. 지금 청파동, 자, 청파로 57번 길. 이 길이 지금 현재는 꼬불꼬불하고 정말 작은 어떻게 차 두 대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이 폭이 넓어지고 큰 도로에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럼 바로 옆에 이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상담 물건지 인근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재개발했을 때 도로 큰 도로에 연결돼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1구역이 성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일단 조화 설립 인가 이외에도 다양한 뭐 우리 절차가 있긴 하겠지만 조화 설립 인가가 가능하고 단계별로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갖고 있는 물건 또한 이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개발 속도가 나지 않고 좀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가 가까운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는 또 반대로 좀 해석을 하면요. 그동안 입지가 좋은 지역은 이미 개발을 했고 또는 속도가 안 났지만 이제는 개발을 같이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인센티브나 뭐 어쨌든 임대주택이나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완화시켰죠. 효창동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효창 이 6구역 같은 경우에 태형 대시약이 들어오죠. 자, 효창동이 3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지오가 2010년 정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KCC 4구역, 그 다음에 5구역 롯데캐슬 센터포레가 들어왔는데 특이하게 다 여기서 가까워요. 효창역에서. 효창공원 여기서 매우 가까운 지역들을 개발을 했고 그런데 6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가깝다고 하려면 공덕 가려고 해도 한 15분 이상? 그래서 상당히 언덕도 있고 물론 그 위쪽 2구역이나 공덕 A구역 같은 경우 이제 개발이 진행된다면 어쨌든 더 좋아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 효창 6구역 같은 경우는 앞에 뭐 효창공원이 뷰가 펼쳐지는 거 장점 말고는 지하철 교통망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파초등학교 중심으로 서쪽 라인 이 효창 6구역은 이미 대시장이 들어온 상태고 청파초등학교 오른쪽에 이 청파동 2가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을 못하고 있긴 하겠지만 바로 이 역에서 가까운 숙대 입구에서 가까운 1구역이 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이 2구역도 향후에 구역으로 해서 다양한 추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구역이라는 지역이 모닥불을 불펴서 대펴놓고 이제 물을 끓이기 위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볼것 같고 이 위쪽 북쪽의 청파 2구역 같은 경우가 이 개발 호재에 대한 안정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구역과 2구역을 눈여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 빠진 지역들이 있죠. 근데 이 2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 북쪽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 제외된 지역, 배제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좀 문제 아니면 또는 뭐 반대해야 되는 그런 뭐 지장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업성이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이제 불이 붙었다면 거침없이 또 역도 가깝고 문제되는 요소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1구역 속도가 오히려 빠를 수 있기 때문에 1구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1구역에 연계되는 도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옆에 뭐 대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효창 6구역 대시장 초등학교 옆에 있는 대시장도 지금 79제곱미터가 매매가가 이제 15억 정도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멀으면 뭐 안 된다 이렇게 부동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주관을 갖고 지금 당장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지가 바로 개발이나 뭐 지금 당장 뭐 스케치 그릴 수 있는 건 없지만 1구역에 개발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신길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길 뉴타운도 신풍역 중심으로 먼저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안쪽으로 계속적으로 길이 확장되고 이어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갖고 가시는 게 낫고 흔들리지 말고 주관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것도 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 좀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좀 이게 뭐 객관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뇌피셜로 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자기네 동네 좋은 이야기 하면 댓글로 서로 칭찬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네 지역도 안 좋다고 하면 뭐 말로 안 되는 말로 핑계대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통계 자료 인근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을 때 얼마 정도 시세 나왔고 내가 현재 지분 대비했을 때 용적률 앞으로 어떻게 됐을 때 뭐 부담금 됐을 때 향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또 상담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 하시면 또 문자 주시고 또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